제가 요즘 치과를 다니고 있거든요. 신경치료를 하고 있어서. 근데 치과를 가면 치료하기 전에 스케일링을 하더라고요. 어금니 쪽이 뭐 치석이 많이 쌓여있다. 창피해요. 그래서 저는 양치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치석은 무엇이며 왜 생기는 거예요? 치석은 아무리 양치를 잘한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치석이 생기기 쉬운 곳은 세균이 번식하기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치석이라고 하는 건 치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치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남으면 이 잇몸 사이 여러 군데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치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치태와 또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결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물질로 인해가지고 이게 치아에 자꾸 점착이 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점착이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 입안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과 결합하게 되면 딱딱하게 굳게 되는데요. 이것을 치석이라고 합니다. 치석 자체가 질병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치석이 있는 곳에 세균 번식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을 통해 가지고 제거하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게 이를 갈아내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음파 진동을 통해서 치석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윙 하는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를 갈아내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막 되게 아프기도 하고 또 잇몸에서 막 피도 나기도 하니까 이를 갈다가 잘못해가지고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치석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통해서 제거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스케일링이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통증이 심하고 막 피가 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잇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거고요. 치과에 가면 치석이 많다고 이야기 듣는 경우 굉장히 창피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치일 텐데요. 양치만 잘해도 치석을 줄이는데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칫솔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중 미세모입니다. 긴 모와 짧은 모가 있고 또 가느다란 모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늘고 긴 모는 잇몸이라든지 아니면 치아와 치아 사이의 구석구석을 닦아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짧은 모는 이를 닦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태를 제거할 때는 이중 미세모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균일 단일 모보다는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훨씬 더 잇몸 마사지도 되고 치태도 제거가 되니까 도움이 되겠죠. 최근에는 버블 미세 이중모라고 해서 거품이 많이 나는 칫솔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칫솔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바로 치약인데요. 이 치약의 주성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연마제고요. 두 번째는 세제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습니다. 양치를 하다 보면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그 거품이 많이 나게끔 유도하는 게 바로 계면활성제입니다. 이러한 계면활성제가 우리 입안에 오랫동안 머무는 건 우리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양치를 하고 나서 이 세제가 입안에 많이 남아있다면 우리 입안에 있는 점막을 파괴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점액을 마르게 해서 여러 가지 잇몸 질환이 발생하기가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끔 양치를 하고 나면 오히려 입안이 건조해져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경우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입안에 있는 세제가 잘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디님은 양치하실 때 물로 몇 번 정도 헹궈내시나요?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헹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짧게는 두세 번에서 많게는 막 서너 번 정도 헹궈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전문가는 입안을 헹구시는 것들은 열 번 이상 꼼꼼하게 잘 헹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입안에 세제가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실제로 양치하실 때 열 번 정도 헹구시는 것들은 하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두세 번만 헹궈도 충분히 입안에 세제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치를 하시고 물로 한번 헹궈내십시오. 그리고 칫솔을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맨 칫솔로 다시 한번 양치를 하시는 겁니다. 구석구석 칫솔로 세제를 제거해 내시는 겁니다. 그 후에 물로 한 두 번 정도 헹궈내시면 입안의 세제가 깨끗하게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쉽게 간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우리 입안에 남아있는 세제 때문에 잇몸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치태나 치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치할 때 물의 온도인데요, 모 대학교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찬물로 양치를 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물로 양치를 하는 게 훨씬 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25도, 실온의 온도죠. 그 다음에 35도, 40도 정도 되는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취라든지 치태가 생기는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온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뜨거운 물로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입안의 점막이라든지 이 자체에 많은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좀 더 간단한 거, 더 간단한 거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더 간단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저기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전부 다 양치를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식초로 양치를 하면 또 치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치석은 대부분 다 알칼리 성분으로 되어져 있고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중화작용에 의해서 치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살균력을 가지고 있고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초로 양치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귤 껍질이나 아니면 뭐 과일 껍질을 가지고 양치를 해라, 뭘로 양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모두 양치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치를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올바른 양치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하루에 3번 정도 양치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하루에 3끼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간식 같은 것들도 많이 드시잖아요. 뭔가 음식을 먹고 나면 가급적이면 양치를 하는 게 치아 건강이나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식후에 바로 양치했을 때보다는 식후에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양치를 하는 게 잇몸 사이에 끼어 있는 치태를 제거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죠. 아마 이런 거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식사 마치고 나서 바로 양치를 했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 우연찮게 입안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나온 경험 있으신가요? 구석구석 양치를 잘했다고 생각했고 여러 번 헹궈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빠져나오지 않았던 게 시간이 지났더니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후에 바로 양치하기보다는 30분 정도 이가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안정화되었을 때 양치하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대신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물로 여러 번 헹궈내는 것은 양치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치를 할 때 3분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양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석구석만 잘 닦으신다면 굳이 오래 할 이유는 없다라는 뜻이죠. 인터넷에서 짤로 유명했던 게 분노의 양치질, 그래가지고 막 세게 양치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너무 세게 양치질을 하시게 되면 잇몸 퇴축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치를 하고 나서 음식을 드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양치 후에 바로 음식을 드시기보다는 한 30분 정도 이후에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양치를 하고 나면 입안에 코팅되어져 있던 물질들이 다 씻겨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양치를 하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본연의 맛을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지나서 30분 정도 후에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치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관리한다고 해도 누구나 치석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석은 여러 가지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석을 제거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치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